자, 그러면 법치주의, 법치행정. 행정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치행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책을 읽어볼 텐데, 일단 법치행정은 행정은 그 법의 근거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치행정이거든요. 근데 법치행정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법규라는 표현이 좀 나와요. 그죠? 법규. 네, 요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법규.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 법학이, 이제 행정법이라는 법학이 어려운 이유가 법규라는 개념이 어떤 때는 성문법의 의미를 지니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모든 법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하고, 문맥에 따라 좀,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 이거의 의미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법규라고 하면은 그냥 법이랑 동일한, 법규라는 게 이제 법이랑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규, 법의 개념에 대해서 학설이 있대. 이 학설을 설명하긴 하지만 참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광의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는 법규나 법의 개념, 법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는 게 아니고, 아, 협의설, 좁은 의미로 보는 학설이 대입한데, 광의설은 법의 개념, 법규의 개념을 뭘로 보냐, 법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 대내적 구성력. 이게 뭔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당의 규범이 대내적 구성력만 있으면 법규, 법이라고 보자, 라는 학설이고요. 협의설이라는 거는 법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내적 구성력도 있어야 되지만 규집합 and 대외적 구성력도 있어야만 대내 구성력과 대외 구성력이 모두 있어야만 법규, 법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협의설의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대내 구성력이 뭐고 대외 구성력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행정 주체 바로 국가 등과 이제 국민, 국가와 국민이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의 관계, 이걸 우리가 대외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적 구성력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돼. 따르지 않으면은 위법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성력이 있는 거. 이걸 이제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도 국가든 국민이든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이게 대외적 구성력이라 해요. 그럼 대내적 구성력은 뭐냐? 국가나 지자체 밑에는 뭐예요? 내부간에 행정기관들이 있죠. 사람이 한 행정기관. 이 행정기관 상호간 관계,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총리와 행정학부 장관과의 관계, 이렇게 행정기관, 국가나 지자체 밑에 있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요거를 이제 대내관계라고 해요. 대내관계. 또 대내적 구성력은 행정기관들한테 구성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그런 행정기관에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같은 행정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석을 볼게요. 광의설은 행정기관들한테 구속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법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데 비해서 협의설은 법이 되려면은 행정기관한테만 구속력이 있으면 안 되고 국민과 국가 간에도 구속력이 인정돼야만 법이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지우고 법규, 법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광의설과 협의설의 차이점은 법규의 개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떤 대내 구성력만 있어도 법으로 보자는 광의설과 대내 대구성력이 모두 있어야만 법으로 보자는 협의설이 대립하는 건데, 의외로 광의설도 위법할 때 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우리가 위법하다고 했을 때 이 법은 대내 대구성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만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 광의설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광의설도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고 했을 때 법에 위반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한다. 그때 그 법은 위법할 때 그 법은 대내 대구성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광의설에서 얘기하는 대내 구성력만 있는 규범 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협의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대내 구성력, 아 대내라고만 쓸게요. 대외 구성력이 모두 있는.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성문법으로 두 문자만 쓰면 헌법, 법률, 국제법, 법규명령, 조례,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 관습행정법과 이제 조리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죠. 이 일곱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는. 근데 광의설에서는 대내 구성력만 있으면 법으로 법의 개념을 대내 구성력만 있는 규범도 법으로 보는데 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은 대내 구성력은 있어. 그래서 광의설에 따르면 법의 개념에 해당하긴데. 근데 대외 구성력은 없기 때문에 협의서에 따르면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바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광의설에 따르면 법의 개념에는 해당하지만 협의설에 따르면 법이 아니고 또 광의설에 따르더라도 대외 구성력이 없다 보니까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진 않아.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학상, 학문상 행정규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규칙.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훈령, 예규, 대통령 훈령, 대통령 예규, 대통령 지침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것들은 대통령 훈령은 대통령이 발령한 훈령에 대해서는 하급 행정기관들, 국무총리나 장관 이런 하급 행정기관들은 구속력이 있으니까 훈령을 준수해야 돼. 훈령을 위반하면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이 돼서 징계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상급 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훈령 예규 지침은 하급 행정기관한테 구속력이 있어서 그걸 하급 행정기관은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게 되면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돼. 그러나 대외 구속력,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찰청장이 발령한 총기 사용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어떤 경찰관이 총기 사용했다. 그 총기 사용이 위법한가? 아니요. 적법이에요. 만약 위법할 때 법은 대내 대외 구성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규만 의미한다는데 광의설도 동의를 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협의설로 가는 게 아주 편하잖아. 광의설은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국민한테까지 구속력이 있는 위법할 때 법만을 법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협의설로 가시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법할 때 법은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법률의 법규창조력 했을 때 이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라고 했을 때 이 법규는 협의의 법 바로 대내구속력과 대외구속력이 있는 그런 협의의 법 바로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 조례규칙, 불문행정법으로 간섭행정법이나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런 일곱 가지의 대내외구속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규를 의미해요. 또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뭐냐면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국회만이 국민한테 구속력 있는 대외구속력 있는 협의의 법규를 만들 수 있다. 협의의 법을.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군주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다 보니까 군주의 말이 법이었어.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국민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국민 스스로가 구속되려면 주인의 뜻인 국민의 뜻에만 구속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국민의 뜻이 뭐냐.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만든 헌법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 이것만이 국민한테 구속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실제로 행정기본법이라는 일반법에서 법치행정의 내용으로 규정한 건 이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부 하기 전에 이제 법률위. 이 법률위에서 법률은 이것도 협의의 법규, 그러니까 성문행정법으로 협의의 법을 의미합니다. 대내외구속력은 성문법으로 헌법이나 법률, 국제법, 법규명령, 조례규칙을 얘기하고 불문법으로는 관습행정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위는 뭐냐? 모든 행정은 그 협의의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된다. 법에 위반, 협의, 대내외구속력을 모두 있는 협의의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고, 법에 위반되게 하면 뭐예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게 법률우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부가 행하는 그런 공법작용은 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법률우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우위에 위반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협의의 법을 위반한 거니까, 여기에 위반됐다. 법률우위에 위반됐다는 건, 협의의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만약 그 위법한 행위가 강학사 행정행위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제가 공정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위법이 만약 중대하고도 명백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지만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협의법규 위반의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취소유효라고 하죠. 물론 취소하면 무효가 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비걸러서 적용 당해. 공법 적용이 비걸러 적용인데 이것이 협의의 법규 위반의 위법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중대명백한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왜? 비걸러 적용에는 공정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위법만 있으면 바로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법률 유보. 법률 유보가 중요한데. 네. 법률 유보했을 때 법률 유보는 뭡니까? 그러면은 일단 법률 유보의 개념 법률 유보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법작용, 행정작용 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정 연역에서 행정부가 공법 적용, 행정 적용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만약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 연역에서 행정 적용하면은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 연역에서의 행정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법률 유보 원칙. 그러니까 바로 국회가 법률을 만든 일정 연역에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행정부는 그러한 공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률 유보 원칙이 왜 요구됩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정말 국가의 중요 정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어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영역이잖아. 그렇죠?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매년 손실보상 지급하는 거. 코로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거는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야말로 국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지를 전혀 국민이 예측할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냥 또 더 적나라한 얘기로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것도 만약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부가 자유롭게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 면허 취소해버리고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 음주운전 하더라도 면허 취소 안 하고 이렇게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바로 민주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야. 왜? 국가는 주인이 누구야? 국민이지 행정부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국민인데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아니라 행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하잖아.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리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법률로 만들었다. 이거면 이건 뭐예요? 국민의 뜻이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하여튼 집단 중에 제일 병신들이 많은 게 국회의원들이 맞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장관과 달리 주인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주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미리 어떤 걸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그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거니까 민주주의에 부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유보 원칙은 바로 민주주의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 우위와 달리 법률 우위는 모든 공법 작용, 행정 작용에 다 적용돼. 어떤 행정 작용이든 협의의 법규 위반이 있으면 위법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법률 유보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정한 연역에서 공법 작용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정 연역에 다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수재민들한테 지금 수재가 엄청나게 뭐 태풍이 와서 수재가 많이 발생했어. 수재민들이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400억 정도 예산을 빨리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 근데 국회가 법률을 만들려면 뭐야?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그 지금 돈은 있는데 400억 정도는 국가가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으니까 국회가 법률 만들기 전까지는 수재민한테 400억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뭐예요? 피해를 입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한마디로 어떤 연역에서는 무조건 법률의 근거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비해서 또 국민한테 중요한 연역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연역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연역에만 적용돼. 그러면 그 일정한 연역,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 일정한 연역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 8조가 법률 유보가 적용돼서
공법 적용할 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법률의 근거 없으면 못하는 연역. 그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연역은 딱 두 가지로 딱 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침익적 연역. 그러니까 국민한테 조세부가 처분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다. 그럼 뭐예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니까 국민한테 침익적이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국민과 관계도 중요한 영역이니까 당연히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침익적 영역, 두 번째, 기타 중요한 영역.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영역. 그러니까 침익적 영역이 아니더라도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국회가 법률로 정하기 전에는 못한 영역.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병역기간.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침익적 영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안 중요해? 병역기간 진짜 중요해.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해. 남자분들 현역병 가보면 병역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병역기간은 뭐예요? 바로 중요한 영역으로서 국회가 법률, 병역법이라는 법률로 결정해야지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대통령이 올해 군대 입대한 애들은 그냥 병역 9년 정도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너무 국민과 관계에서 중요한 영역이니까 뭐예요?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미리. 또 그리고 국민기초 탈북자에 대한 보조금도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영역인가 아닌가? 이것도 중요한 영역이 되는 이유가 만약 행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뭐예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 온 사람도 탈북자라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면 국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지를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 또 매년 지급해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뭐예요? 이런 것을 중요한 영역으로 보게 되면 국회가 법률 만들기 전까지 지금 못 하잖아. 국가가, 행정부가 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국회가 뭐예요? 탈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탈북자의 개념 정의를 요건으로 딱 규정하겠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돈을 지급하면은 매년 얼마가 지급될지가 대충 예측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타당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영역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탈북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지급해야 되니까 국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해. 이런 거는 법률이 법률료가 필요한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수재민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은 뭐야?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야. 이것도 국가 예산이 뭐 한 천억 들어간다? 천억 정도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예요? 500조 이상인, 400조인가 500조인데. 큰 돈 아니거든. 이런 거는 뭐예요? 국회가 법률 안 만들더라도 행정부가 훈령이나 예규 같은 행정규칙으로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치행정의 행정은 법률의 근거하에서 40페이지입니다. 법률의 근거하에서 법률에 구속돼서 행해제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재판,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됐고요. 법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8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작용이 공법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되며 바로 법률 우위 원칙, 협의의 법규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협의의 법규에 위반되는 아니되며 법에 위반되면 위법, 법률 우위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죠. 그다음부터가 법률 위법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바로 침해 행정이죠. 운전면허 시도처럼 국민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1억 과세부과처럼 국민한테 1억을 납부해야 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침해 행정, 침익적 영역과 그 밖에 국민 생활의 중요한 영역, 바로 중요한 사항이죠. 이러한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8조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되며 이게 법률 우위 원칙이고 그 다음부터가 법률 유보죠. 국민의 권리 제한,
하거나 의무부관, 침입적 그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중요 사항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을 때 됐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보실 필요 없고요. 합헌적 법률 우위. 법률 우위란 국가의 행정작용, 그러니까 공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이때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구속력 있는 대내대 구속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규를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친 것처럼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과 달리 모든 행정작용, 모든 공법작용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침해 행정과 중요한 영역뿐만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영역도 기존에 있는 협의의 법규 위반이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이란 행정부가 일정 영역에 행정 적용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의 개념은 국회에서 일정한 재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현수적음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그래서 읽어볼게요. 형식적음의 법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해 수권, 위임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의 의미는 법규명령 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법률의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침입적 영역이나 중요한 영역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돼요. 근데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만 만들고 법률에서 세부적 내용을 법규명령이라는 행정부가 만든 선문법인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또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긴 이거 좀 지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임 이런 거는 그 위에다가 밑에나 위에 이렇게 빈칸에 적어놓으세요. 위임 또는 위탁 수권 똑같은 놈이에요. 위임이나 위탁 수권 법조문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위임 위탁 수권 똑같은 놈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뭐냐 이거는 권한, 법에서 정한 권한이 이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한이 이전이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의해서 부여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총리라는 기관한테 위임 또는 위탁, 수권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계엄 선포 권한은 소멸되고요. 계엄 선포 권한은 국무총리한테 이전돼서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권한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고속도로법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어요.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 위탁했는가, 위임했는가? 바로 한국도로공사라는 법인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통행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도로공사가 권한자가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나 위탁, 수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권한이 이전돼서 원래 권한자의 권한이 소멸되고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나 이 단체한테 뭐예요? 권한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권한 이전이 된다. 아시겠죠?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자, 됐습니다. 그냥 편하게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친 거 보시면 42페이지. 이러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과거 학설들은 됐고 지금 이제 됐으니까 행정기본법 그다음 밑에 친 거 행정법 8조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입법화했다. 즉, 침입적 영역과 그 밖에 중요한 영역. 이것이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돼서 이런 영역에서 행정 적용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어떠한 영역이 중요한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인지 아닌지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재민에 대한 보조금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수재민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탈북자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지급돼야 되는 거잖아. 국가예산이 얼마가 낭비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 이런 건 미리 법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탈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서 탈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43페이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이 공법이니까 법원이라는 건 여기서 참 이런 용어들 참 법의 존재 형태를 얘기합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존재 형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내대구 선역이 모두 있는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법. 행정법. 공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행정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문행정법으로는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형태의 공법, 행정법으로는 뭐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거기 적으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 있는 거니까. 최상위, 바로 국민, 주인인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만든 헌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국민의 대표자로만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게 있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제법이 있고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은 협의, 그러니까 성문법, 문전화되어 있는 성문법으로서 어쨌든 이것도 협의의 법규니까 대외구성력이 있는 이거 위반되면 위법이 됩니다. 근데 법규명령은 뒤에서 상세히 하겠지만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제 법률 뒤에서 다 상세히 하지만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대위 명령과 법률 종속 명령이 있어. 법률 대위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인데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보십니다. 행정부가 만든 법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성문법이에요. 법률 대위명령.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헌법 76조에 의해서 하는 대통령이 발령하는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명령. 긴급명령. 이거는 대통령이랑 행정부가 만드는 거지만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듭니까라고 하면 국가 긴급상태인데 지금 이 공법 적용을 해야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시체를 보호할 수 있고 해. 그런데 이 공법 적용이 중요한 영역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영역이거든.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안 하면 이 공법 적용 그 중요한 영역에서 법률 유보가 필요한 영역인데 공법 적용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위태롭게 돼.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는 법률 대위 명령을 발령해서 이게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의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법 적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긴 하지만 근데 지금 스캔이 있어. 스캔을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야. 법률 유보가 적용돼. 근데 스캔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 주변에 러커가 버러워해가지고 다 국회의원들을 죽이고 있어. 그럼 그 법률을 만들 수가 없잖아.
법률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스캔에 관한 긴급명령을 헌법 76조에 따라 발령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이 돼서 스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뭐예요? 스캔을 사용해서 이제 러커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시험지 잘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법규명령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법률종속명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의 성문법. 그러니까 법도 우리가 상하위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 그다음에 법률종속명령. 행정부가 만든 법규명령으로서. 법률종속명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의 성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 7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요거로 보통 이제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죠. 건축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다음에 헌법 95조에 의해서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이 만드는 총리령 부령.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의 그 공채시험의 시험 과목은 대통령령, 공무원 임명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개정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는 안 정하고 법규명령, 행정부가 알아서 정하도록 위임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직 공무원 뽑는 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뽑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임명령으로 과목이 개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뭐야?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 쥐가 그렇죠? 국어랑 뭐 아, 국사 아, 국사를 왜 이러니 수학이나 뭐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법이랑 행정학 선택 과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었죠. 행정법을 사실은 이제 행정법이 너무 공부하기 힘들거든. 사회탐구 사회가 과목인데 사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9급이나 7급 시험 7급은 원래부터 뭐 그 선택 과목이 없었고 9급 시험 준비할 때 다 사회를 선택했지. 행정법을 선택 안 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시험을 내년부터 변경을 했느냐.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이 시행 그 대통령을 개정해서 공무원 임명령 개정해서 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행정법 공부 안 하고 공무원들을 뽑았더니 실제로 뭐예요. 행정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을 위법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행정법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법 적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공법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도 피해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도 해야 되니까 국가도 피해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만 공무원으로 뽑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기관이 돼서 여러분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뭐예요? 공법 작용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법 작용에 대한 규율하는 행정법, 공법을 알아야지 위법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의회가 만드는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 요것도 이제 성문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불문행정법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이제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진 않지만 법으로 인정하는 관습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라는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가 있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조리는 거의 비슷한 거래서 그냥 7번에다가 행정법 일반 원칙을 이코로 조리라고 해도 되고 최후의 불문법인 조리를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구분해도 되고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8개 또는 7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협의의 법규, 대내 대구선역이 모두 있는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뭐예요? 행정부가 만든 행정규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행정규칙은 대내 구선역, 행정기관 내부 간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9번.
자, 개설 보시면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 형식, 존재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행정법으로 공법을 어느 범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43페이지 읽어봅니다. 대외구성력 있는 바로 협의법규, 위법할 때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개념의 협의설과 그보다 넓게 행정부 내부 간의 구성력, 대내 구성력이 있는 모든 법규범을 법원, 바로 행정법의 존재 형태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 가로 안에 보시면 대외적 구성력이란 국민에게 구성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대내적 구성력이란 행정부 내부 간, 즉 행정기관에게 구성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법하다고 했을 때 법은 대내 내 구성력이 모두 있는 협의의 법규만, 협의의 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외적 구성력은 없고 대내 구성력만 있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안 됩니다. 훈령 예규 지침에 위반된 행위는 적법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간에만 구성력이 있을 뿐 국민과의 관계성 구성력이 없습니다. 그럼 성문법원으로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국제법이죠. 그리고 4번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읽어볼게요. 법규명령이란 상위법령의 수권, 그러니까 권한 위임 있죠. 상위법령, 헌법이나 법률에서 법규명령을 만들어라 라고 행정부한테 권한을 이전시켜서 행정부가 제정한 일반 수단적 규범으로서 대외구성력 있는 법으로 위법할 때 법의 개념에 해당하는 협의의 법규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에선 헌법이 인정한 긴급명령, 긴급재정행정명령, 그리고 법률대위명령, 국회가 만든 법률과 동의한 효력을 지닌 그래서 법률대위명령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부령은 보통 시행규칙이죠. 만든 법률종속명령, 법률보다 하위에,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의 성문법인 법률종속명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규명령 하면 법률종속명령만 얘기를 해요, 보통. 자, 보고.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상위법령 수권, 상위법령,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수권, 그러니까 위임, 바로 권한 이전 없이 그 독자적 권한으로 하급 행정기관에게 그 임무 수행과 조직에 관해서 제정한 일반적 수단적 규율을 말한다. 보통 훈령 예규 지침의 형식이죠. 한편 행정규칙의 법원성, 행정규칙이 법이냐에 대해서 법원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행정규칙도 대내 구성력이 있는 바 법원에 포함되나 법원의 개념을 협의로 보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 구성력, 바로 국민과 관계에서 구성력이 없으므로, 바로 위법할 때 법이 아니므로 법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는 뭐 조례 규칙만 보시면 되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 됐고, 판례법, 판례가 법이면 개가 사람이니까 판례법 옆에다가, 옆에다 그냥, 대법원 판례, 대판이라고, 대판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세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이게 한문이 익숙하니까 대판을 쓸 때는 대판은 당연히 법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단지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의 견해를 구속하니까 법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절대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선문법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법은 아니다. 단지 헌재 결정은 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조리가 있는데 뭐 조리는 상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최후의 불문법이고요.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46페이지 행정법 법원 상호 간의 관계.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은 직접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카톡 제 아이디 알려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성문법관 내용이 무슨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식품위생법이란 법률에 보면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국민은 유흥주점, 그러니까 클럽이죠, 속칭 클럽.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럽을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은
라는 법률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을 보면은요, 국가공무원은 영리행위를 절대 하지 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클럽 운영과 같은 영리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러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A라는 국가공무원이 받았을 때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은 영업하라고 하고 국가공무원법은 영리행위니까 영업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잖아. 이쪽은 하라고 하고 이쪽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일단 만약 그 법의 입법 목적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입법 목적이 동일하면은 그 두 개의 성문법 간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그런데 이거는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입법 목적이 다른 경우에 두 법이 내용이 모순되더라도 충돌이 아니니까 두 법 모두 적용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얘기했던 자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은 뭐예요? 국민의 어떤 보건상 안녕이나 이런 그런 걸 목적으로 하잖아. 입법 목적이. 제정된 목적이. 근데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은 공무원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거죠. 그럼 양자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충돌이 아니므로 두 법이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적법한 영업이니까 식품 영업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허가 영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도 적용돼서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영리행위 금지 위반이죠.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뭐예요? 징계 처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입법 목적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는 충돌이 맞아. 그럼 이제 충돌이 됐으니까. 자, 이랬을 때, 그럼 충돌이 되면 어느 한 법만 법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충돌을. 어느 한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는 충돌일 때 상하위 성무법 간 충돌과 상위와 하위 성무법 간의 충돌과 동의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무법 간 충돌. 그렇네요. 일단 상하위 성무법과 충돌은 상위, 그러니까 상위부터 얘기하면 가장 상위가 헌법이죠. 최상위의 성문법, 그 다음이 법률, 그리고 법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긴급명령 같은 법률대위명령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으로 법률중송명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있죠. 그 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 부령인 시행규칙, 헌법 75조에 따른 시행령과 헌법 95조에 따른 시행규칙, 이건 이제 법률보다 하위의 성문법이 돼요. 그럼 최하위의 성문법이 바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랑 지자체 장이 만든 규칙. 이게 최하위의 성문법이 돼요. 네. 만약 헌법과 법률, 헌법과 법률종속명령이 충돌되는 게 상하위법 간의 충돌이고 동의의 성문법까지 충돌은 A법률과 B법률이 충돌된다. 이런 건 둘 다 법률이잖아. 동의의 효력이 있는 법률. 그렇죠? 그때 상하위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동의까지만 설명하고 시도를 할게요. 동의의 성문법이 충돌한다. 상하위가 충돌하면 충돌되는 하위의 법을 법으로 쓰려고 제거하면 되는데 자 동의의 성문법 간에 충돌하면 A법률과 B법률이 충돌해. 그럼 어느 게 상위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게 난감한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그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충돌하는 동의의 성문법이 어느 한 법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어느 한 법이 신법이다. 그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만 법으로 적용해서 판결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일반법이랑 특별법 관계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만 법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참고로
일반법은 뭐고 특별법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그 법의 적용 범위가 좁으면 특별법이고 넓으면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형법은 강도 강간 살인뿐만 아니라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이나 뭐 그 절도행위나 뭐 이런 수많은 모든 범죄 행위에 관한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형법이야.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행위와 관련된 형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그럼 형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 어느 게 특별법이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폭력행위에 대한 형벌만 규율하고 있으니까 적용 범위가 좁죠.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적용의 절차에, 공법적용의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근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적용의 절차만 규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법이 행정절차법보다는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야간 폭행에 대해서 형법은 징역 1년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폭처법은 징역 3년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판사는 야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3년 이하라는 폭처법을 적용해서 형벌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징역 1년 이하라는 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근데 둘 다 법률이잖아. 법률의 내용인데 입법 목적이 뭐예요? 동일해. 둘 다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충돌인데 이때는 동의의 선법 간의 충돌인데 형법이 일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일반법이고 폭처법은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니까 적용 범위가 좁으니까 특별법에서 나눠지겠더라. 특별법인 폭처법만 적용해서 판결 내립니다. 그럼 국법인 일반 아,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더 우선해요. 국법인 특별법만 법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정부조직법이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일반법이라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기관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그 기관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행정기관에 일정한 직무범위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만약 정부조직법과 공수처법이 만약 내용이 만약 둘 다 법률인데. 충돌된다. 공수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